글쎄요, 소재의 특수성이 아니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또 군인으로서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촬영지가 다 강원도 아니면 전주 이런 산들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또래들과 함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연예계 쪽에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촬영하러 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 짐을 싸면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것도 많이 기대되고 막. 저는 근데 저희 촬영하는 데에서 좀 걸어 나가면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아주 좋은 곳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물 많이 뭐물안 마시다가 그래서 쓰러졌나 봐요. 저 최대한 화장실을 안 가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만 보면 그냥 현역 군인이 출연을 한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뭔가 휴가 나왔다가 복귀해서 훈련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촬영하면서 이제 총을 쓰거나 액션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덥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힘들고 다들 지치는데 이제 형님은 촬영이 끝나셨는데도 옷을 갈아입고 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저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